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역사상 가장 먼저 문자가 발명된 곳이죠. 그림과 기호로 이루어져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바닥만한 점토판을 가득 메운 기호들. 5단 곱셈표로 학생들의 수학 연습장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점토판에는 친아들이 아닌 자식을 호적에 올리려 하자 핏줄을 내세우며 극구 반대하는 가족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려 4,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초반에 많이 기록되었던 것은 거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점차사가 내리는 처방에 관한 이야기, 분쟁에 관한 이야기와 결정에 관한 기록들이.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던 메소포타미아. 그에 대한 자부심은 예술 부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인물상을 만들면서도 설명을 위해 작품 위에 글자를 빼곡히 새기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메소포타미아 유물전은 당시 문화 혁신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말랑한 점토판에 도안이 새겨진 몸통을 굴려 문서를 인증하는 원통형 인장. 메소포타미아 건축을 통틀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시타르 문을 장식한 사자 벽돌 패널도 전시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